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성.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구출작전 성공의 또 한 명의 1등 공신은 바로 3호 주올리호의 선장 석혜균 씨였습니다. 네, 해적들은 전원 사살되거나 생포됐고 우리 쪽에서는 인질 한 명만 부상당하는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지그재그 기동으로 쉽게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고 또 필요한 첩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 4년 전에 예. 그날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몸은 괜찮으세요? 예, 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 왼손. 아, 왼손. 그다음에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좀 불편한데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원하시는 게 낙지잖아요. 예. 예. 낙지는 원래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네. 의식을 찾고 눈 뜨자마자 뭘 먹고 싶노 했을 때 네. 낙지, 그리고 산낙지 예. 제가 부산에 거의 한 3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낙지 많이 알았고 할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으세요. 됐습니다. 겉절이랑 같이 좀 드시면.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서도 찾으셨다는 그 낙지 발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낙지도 오래간만에 먹어보고. 근데 제가 림보탕을 먹어보고 느낀 거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양지바른데 따뜻한데 네. 안에서만 따뜻하죠. 보완하죠. 네. 이 먹고 나면 속이 그런 기분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장님 표현력이 오, 너무 멋지신데요. 거의 뭐 시인 수준, 막평론가 수준이신데요. 야. 낙지가 생명력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하거든요. 우리가 막 입안에 여도 막 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한번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차별이지 않은가. 그 필업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을 저희가 재보니까 146시간이에요. 네. 예, 그 시간 그때로 저희를 좀 이렇게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거는 저한테는 그것을 떠나서는 이제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제 뭐
그 좀 잊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안 잊어지대요. 안 잊어지죠. 네. 하나, 둘, 셋. 네. 복부에 세 발. 여섯 발. 어떻게 그렇게 총을 여섯 발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기적이네요. 네. 여기 한 발 맞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걸 하고 있겠고, 여기 있으면, 저는. 어머머. 관통을 된 거예요? 아니. 박힌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총을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맞고 여기는 안 들어간 거죠. 가슴에 안 맞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완전 이건 기적이거든요. 아~ 진짜 기적이에요. 네. 생각하면 총알이 여기 오면서 네. 거의 99%가 관통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 심장 아닙니까? 네. 그럼 바로. 네. 바로 죽죠. 네. 근데 총알이 거의 몇십만 분의 1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뼈 정중앙에 맞아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뼈가 뼈하고 파편이 같이 분쇄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파편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이제 그 당시에 뼈가 이제 분쇄가 됐으니까 뼈가 없잖아요. 네. 손이 이렇게 되면 덜렁덜렁 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건 내가 살아도 이 왼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하면 덜렁덜렁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보니까 손은 붙어있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현재 그건 없습니다. 신경이, 신경이 없어서 계속 아프고. 아, 세상에. 잘 보셨겠다. 세상에,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총 맞았을 때, 그때 당시 느낌? 뭐라 해야 되지? 느낌? 뭐 그런,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것. 어떤 생각이었어요? 나는 내가 살라고 그랬는지요. 네. 총을 맞고 잠깐 기절을 했습니다. 네. 잠깐 기절을 했다가 바로 깨고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정신을 잃지 않고 병원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 병원까지만 산다 하면서 계속 견뎠습니다. 네. 견뎠는데 얼마나 견뎠는지 몰랐죠. 근데 막 아파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감시나 우리 해군이 돌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만의 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병안에 예. 그 이제 현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이제 나오니까 의사한테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진통제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말이라요. 당시 난 의식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내겐 없다. 몸에 이제 총구멍마다 이제 고름이 펑펑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사성 근막염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확 던지니까 몸은 시뻘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은 현재 정작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이제 급증한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들은 거하고도 좀 다르고 폐 엑스레이가 이제 하얘지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힘들었죠. 무의식 있을 때 계속 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꿨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요만한 꼬마라요. 네. 남자 꼬만데 걔가 막 내가 아프다 그러면 주사 놔주고 너 좀 가면 안마해주고 상황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의식에서 이제 깨어나서 의식을 딱 차리고 보니까 꼬마 같은 남자가 있어요. 어.
계속 치료를 해주더라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 나를 이제, 살린 사람이다 한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 인연. 네. 꿈에서까지 어떻게 그게 녹였어요? 그쵸. 오만에서 오실 때, 네. 정말 그, 정말 총각을 다퉈야 될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국정 교수님께서. 네. 4억 4천 정도의 이송비를 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사실 일면식이 있었던 분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쪽에서 네. 요구를 하기를, 그런 비용을 요구를 하니까 이 교수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돼요. 자기가 떼겠다. 결과는 그 비용은 이제 이 선박회사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의사선생님께서 정말 강하게, 내가 다 지불할 테니 빨리 이송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선장님 죽는다 하지 않았으면은 돈을 떠나서요. 선생님의 그 목숨, 선장님의 목숨이 정말 위태위태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안 놓친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선장님 바쁘게 지내시는 걸 이렇게 보면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선장님, 우리 해군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선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다들 말만 앞세우고 있고 사실 선장님처럼 이게 죽음의 위기에서 그 불의에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그룹을 자기의 팀원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리더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한국 사회에 몇 안 되는 그런 정신적 멘토로 오래오래 남아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는 선장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보는 게 제 아주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게 그 꼬마. 지금도 연락은 하세요? 예, 뭐 가끔보다 심심하면 전화 걸고 또 이 교수가 이제 저 진해 내려오면 같이 이제 연락해서 둘이서 이제 또 뭐 술도 한잔 하고 네 그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운명의 만남이 영원한 친구가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운명의 상대인 그 이국종 선생님 네 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편지 보셨으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영상편지 한번 딱 띄워주시면은, 아, 네. 감사한 예.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이 교수님, 이렇게 또다시, 한면으로 만나니까, 예, 반갑네요. 또, 참, 이 교수님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또, 열심히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 교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기다리는 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예, 당신 건강도 좀 챙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만들고 다음에 우리 만나서 멋지게 술 한잔 합시다. 예, 수고하십시오.